자, 아까도 행정학과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.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대학 또는 그 학과 인재상입니다. 그래서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인재상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특별히 서울시립대학교가 다른 대학이 취하지 않고 있는 학과별 인재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모집 단위별로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. 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집 단위별로 구체적인 인재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학이 바로 저희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. 이제 다른 대학들은 그 대학의 어떤 인재상을 보여주고 그 대학의 인재상에 맞춰서 모든 전공에 전부 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식인데요. 근데 다소 어떻게 보면 학과마다 분명히 좀 색깔들이 좀 다를 텐데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이 좀 애매모호한 또는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을 그래도 좀 나름 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좀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. 그럼 이제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 세 가지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. 먼저 첫 번째 1, 2학년 학생들이라면은 지금 1, 2학년 학생들이라면은 저희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좀 보시면서 아 그럼 이제 남은 고등학교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어떤 하나의 지침서 나침판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이제 요즘 시기에 이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또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됩니다. 내가 이제 3학년이 됐다면 그렇다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바로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됩니다. 제가 앞에서 교과 성적만을 가지고 좀 판단하지 말아 주십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보시고 아 그럼 내가 학생부 종합에 적합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을 삼아 보시는 거고요.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내가 어떤 소재를 쓰느냐 소재를 선별하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이 되는 겁니다. 자연스럽게 저희는 이러한 인재가 좋은 거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으니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지원자들은 내가 바로 여러분이 찾고 있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걸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기에 모집 단위별 인재상을 활용해서 소재를 찾고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예, 서울시립대는 이제 각 학과별로 인재상을 분명히 표면화시켜가지고 학생들한테 공개하고 있는 거고요. 보편적으로 다른 대학들은 이제 전체적인 대학의 인재상을 보고 있는데 아마 학종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학생이라면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, 그 학과의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과과정, 그 교과과정에 대한 선이해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충분히 할 겁니다. 그래야지만이 자기소개서를 뜰 때, 특히 이제 4번이죠. 좀 더 뭐 자수서 얘기하겠지만 구체적인 학업계획 또는 진로계획 같은 것을 쓸 때는 충분한 정보가 대학의 홈페이지 안에 대학별 학과별 홈페이지 안에 있다는 것도 좀 제가 팁으로 드리고 싶고요.